안녕하세요. 저는 순천서면 박사마을 사무장 구본근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식물은 쥐방울덩굴, 쥐 아시죠? 예, 마우스. 예. 이 쥐방울덩굴이라는 식물입니다. 쥐방울덩굴이라는 이 식물은 이제 가을이 되면 쥐방울 같은 열매가 달려요. 그 안에 이제 씨앗이 있는데, 뭐, 아주 수박을, 복수박을 아주 축소해 놓은 크기의 어떤 그런, 열매가 열려요. 근데 지금은 이제, 지금 한참 이제 줄기가 뻗어나고 있는데요. 이 줄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여러 줄기가 새끼를 꼬듯이, 꼬아서 이게 지금 하늘 높이 계속 지금 올라가고 있거든요. 여기 이 식물은 원래 이제 뭐 덩굴이 있으면 이렇게 지지할 덩굴이 있으면 나무나 뭐 이런 지지대가 있으면 이걸 타고 이제 올라가면 되는데 여기 밑에 이게 이제 명자나무거든요. 명자나무 밑까지는 올라왔는데 명자나무 키가 이제 그렇게 크지 않다 보니까 여기 위에서부터는 이 쥐방울 덩굴끼리 여기 지금 한 가닥, 두 가닥, 세 가닥, 네 가닥, 다섯 가닥이거든요. 이 다섯 가닥이 서로 이제 이 새끼를 꼬면서 나선형으로 계속 지금 올라가요. 여기까지 지금 올라가 있는데요. 이 쪽편에 보면 또 여기가 지금 여기도 보면 여기는 여섯 가닥이에요. 여섯 가닥인데 지금 이쪽으로 지금 오고 있어요. 아마 이제 이 덩굴도 여기 합류해 가지고 같이 이제 이거를 새끼를 꼬듯이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식물이 보면 무슨 눈이 있는 것도 아니라고 우리가 이제 보는데, 그런데 식물들은 놀랍게도 서로 이렇게 도움을 주고 받으면서 이렇게 이제 생존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참 상부상조하는 이 식물을 보면서 인간도 좀 서로 도와가면서 살아야 된다. 이 식물만도 못하게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게 인간이 아닌가. 이 서로 이제 공생하면서 살아가는 이 식물의 놀라운 세계를 참 이 쥐방울덩굴에게 이게 배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 이 쥐방울덩굴, 참, 생존해 나가는 모습, 하늘 높이 이제 이게 뻗어가는 모습이 정말 신비롭습니다. 지금까지 박사마을 사무장 구본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